자, 5분 요약 강의 해드리겠습니다. 5분 요약 강의는 제 거 필기노트 강의라는 강좌에 각 강좌마다 5분씩 떼어내서 압축해주는 복습 강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필기노트 요 교재 5페이지에 보시면 선사시대 나옵니다. 준비됐습니까? 첫 번째 구습기 키워드 잡아드리죠. 수렵과 채집, 그리고 동굴에서 살았고 주먹돕기, 그리고 선배 찌르기는 후기 구습기다. 왜요? 창의 기능. 옆에 그림 나오죠? 작고 빠른 짐승 잡기 위한 후기 구습기에 온난화되면서 사용되는 그런 도구다. 신습기. 농경 시작되고 정착되고 정착은 대체로 강가나 바닷가입니다. 농경 시작되니까 이제는 하늘에 기원해야 되니까 원시 신앙들이 생긴다. 신습기. 그리고 댄스기가 아니라 이제는 간습기, 그리고 음식물 담아두는 그릇이 필요하죠. 농사 시작되었으니까 토기가 나타납니다. 신습기. 이름민무늬, 마지막은 빗살무늬 토기. 주거형태는 아까 동굴이 아니라 이제는 움집, 둥근 원형의 움집이고 화덕 불 때는 자리는 가운데 있는 이런 움집, 초기 원형의 움집. 사회는 아직은 평등이고 가장 중요한 게 밑에 그림 봐주시죠. 가락바퀴, 실 만드는 도구. 뼈바늘이 있으니까 원시적 수공업이 행해졌다. 끝. 유적지. 몇 개만 해드릴까요? 경기도 인천 정원 유적지는 아슐리안 주먹도끼, 공주 석장 유적지. 그 다음에 아이들은 두루두루 돌아다닌다. 정원 두루봉 동굴. 고인도 좀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 신습기는 주로 강가 바닷가, 제주도 항정면, 강원도 양양, 오산리, 그리고 강가 김해 수가리, 부산 동삼동, 서울 암사동 이런 것들. 끝. 넘겼어. 청동기. 벼농사가 시작되었죠. 본격적인 농경이니까 이제 남는 게 생겼어. 잉여 농산물이 생기고 계급이 발생하느라. 부여 송곡리나 여주 허남리 이런 유적지는 청동 유적지 대표지역이고요. 도구는 이제 청동이 사용되겠죠. 비파형 동검과 그치무늬 거울이지만 농기구는 아직도 간습기가 사용되는데 벼의 싹자르기에 사용된 무슨 돌칼? 반달 돌칼 중요합니다. 토기는 민무늬 토기가 대표고 그 외에 손잡이와 달린 의주 미송이 토기와 붉은 간토기 그리고 부여 송궁이 토기가 붉은색 등하면 청동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주거는 움집은 움집인데 이제 원형이 아니라 직사각형이 되고 지상화되고 집자리 규모가 커지면서 나타나는 초록색 글씨들. 강가 바닷가 아니라 이제는 배산 임수 지역 취락. 계급이 발생했고 정글을 대라 고인돌 지배층이 무덤. 그리고 선민사상, 지배층 스스로 신성하다고 생각하는 청동기 시대 사상이고, 고인돌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선정된 세 군데, 강화, 화순, 고창, 강화, 화순, 전라남도, 화순, 전라북도, 고창, 나중에 학기 간 뒤에 한번 쭉 다녀보시면 재밌을 겁니다. 바위 그림 나오면 청동기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철기시대 가서는 이제 비파형에서 세형으로, 그치무늬 거울이 자무늬 거울로, 그 다음 철제 농기구가 사용됩니다. 철은 흔히 많이 납니다. 붉은 간토기는 청동기, 검은 간토기는 철기시대. 무덤 양식은 이제 늘무덤과 동무덤이 나타나고 아까 청동기는 고인돌이고 중국과 교회가 먼저 철기시대죠. 이제는 선사가 아니라 역사, 문헌에 남아있는 역사, 한자 사용의 증거, 장원, 다오리, 붓, 발견. 그리고 중국과 명도전, 발양전, 오수전, 끝. 그 다음 고조선 가겠습니다. 단군왕금이 세웠다. 제정일치사위였다는 뜻이고 청동기 문화 바탕으로 세웠었어. 위만조선 때는 철기입니다. 영역 역시 청동 유물 가지고 설명해야 되죠. 대표적인 게 의주 미송리 토기고 청동 유물 비파형 세형이 아니라 비파형 농구 자무니골이 아니라 거치무니골 그리고 북방식 고인돌 탁자식이죠. 그 다음 단군 기록에 대해서는 최초 문헌은 삼국 유사의 처음으로 단군 신화가 나오고 그 외에도 제왕운기도 있고 조선시대 오게 되면 세종실록 지리지나 동국통감이나 동국이승납 이런 책들도 있다. 제일 중요한 것은 발전입니다. 3단계. 뭐 위만 집권하는 BC 2세기를 기준으로 이전이냐 이후냐. 위만 집권 전에 있던 일. 징계 침입받았다. 옛나라와 대립했다. 그리고 왕이 부자세에서 이미 이루어졌다. 됐나요? 그 다음 왕호도 사용되었고 위만 집권 이후에 달라지는 점은 뭐예요? 중앙 집권 국가가 아니라 중앙 정치적 조직을 갖추고 강력한 국가로 등장하는데 그때 임도이나 진분 지역도 영토 확장하고 잘나가는 이야기. 그리고 철기문화 본격 수용, 중기무효하다, 잘나가다가 망했다. 누구한테? 한 무제 침입을 받고 멸망한다. BC 108년. 어느 왕 때?
위만의 손자, 이자 고조선 마지막 우거 왕 때, BC 108년, 그리고 법이 60대로 강화되고, 그리고 한 9년이 설치되는데, 나중에 고구려 미친왕이 축출하게 된다. 넘겨서 초기 여러 나라. 부여 고구려주 동의는 금방 했지 않습니까? 부여 영고, 12월. 마가, 우가, 저가, 가축 이름을 사용한 족장이라. 그리고 순장의 풍습과 우제전법의 풍습이 있었다. 그리고 일책십이법, 나중에 고구려에 합병되죠. 부여. 그 다음에 고구려는 우리가 너무 잘 압니다. 약탈 경제 부경, 그리고 상가 고추가 대로 이런 족장이 있었고, 그리고 서옥제라는 결혼 풍습 제도와, 그리고 국동대열 제사, 그리고 부여와 고구려 공통점, 일책십이법 공통점이 있네요. 옥제와 동해는 고구려로부터 압박을 받았어. 역시 군장국가 단계에서 망했죠. 연명왕까지도 가지 못했고, 해서 왕도 없어. 후 억군 삼노가 통치했고, 그리고 그 중에서 구분하면 옥제는 옥주연 만며느리감, 옥주연 골장제, 만며느리감 골장제, 미며느리제 골장제, 동해 단과반, 그리고 동해 남해의 치들하면 소아말로 변상하는 책화라는 풍속과 동방, 방직 기술이 뛰어났다. 동방, 방직 기술이 뛰어났고, 철장 조괴운, 그리고 동위에 여자형 철장 집터, 여자형 철장 집터. 사만은 벼룡사가 활발했죠. 저수지 졸라 많다 그랬죠. 공금지, 그리고 벽골제, 수산제, 의림지, 이런 저수지는 다 사만 시대 때 만들어진 저수지고, 그리고 철은 변한다. 변한의 철생산. 그리고 만, 진한, 변한, 합쳐서 사만이라고요. 재정 분리죠. 그리고 리더 보컬은 신지, 코요테 리더 보컬은 신지라고 하면 사만. 그리고 사만은 재정 분리, 청군 소도를 통해 알 수가 있다. 청군 소도. 마지막으로 제천행사는 부엉이와 고동이는 동무다. 부엉이와 고동이는 동무다. 부여의 영고, 고구려 동맹, 동해 무천. 사만은 5월, 10월. 이상 끝!